조용해요. 그죠? 뭐, 집안에 우환이 있나, 우환이 있나, 이렇게 되고 막. 그죠? 얘기도 안 해요. 다 싸웠나. 그죠? 자, 226페이지, 그 세율 나오죠? 세율. 세율은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얘는 누진세율로 돼 있다. 그럼 끝이에요. 물어볼 거 없고,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 227페이지 보면, 그 2번에 주택분 재산세액의 공제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아,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가 된 세액은 그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가 만약 여러분이 주택을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다 치면 종부세 내기 전에 뭘 냅니까? 재산세를 내겠죠. 얼마에 대해서? 10억. 그죠? 10억. 재산세 내고 그리고 얘가 또 뭐 내야 돼요? 6억 초과되는 부분에서 원래 종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같은 주택을 가지고 보유세인데 6억이 추가되는 이 구간은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고 그죠? 그러니까 어떡한다? 종합부동산세 계산하고 여기 중복되는 재산세를 빼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과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얘만 그런 건 아니겠죠. 별도 종합도 80억, 5억 초과되는 구간은 중복이 되니까 그건 어떻게 해주겠다? 공제를 해주겠다.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2번이. 그죠? 그 3번은 또 세액공제가 나옵니다. 얘가 이제 또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 세액공제는 얘도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얘기 없으면 종부세는 그냥 1세대 1주택 그러면 단독명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령별 공제라는 게 있어요. 연령에 따른 연령별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별 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유기간별 공제라 그래요. 이렇게 두 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60세 이상부터 받는 거고, 이건 보유기간 5년 이상부터 공제가 됩니다. 뭐 이것까지 외우면 좋은데 못 외우게 되면, 뭐는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두 개가 중복되면,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중복돼서, 그러니까 연령도 여기 해당되시고 보유기간도 채웠다. 그러면 둘 다 받을 수 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복 공제 가능하다. 이게 이제 10, 20, 3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령대에 따라. 그리고 여기는 5년 이상 뭐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뭐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해당되면 최대 7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1주택자는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아까 추가 3억 공제도 받고 또 세액공제까지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227페이지 1주택자 세액공제 있죠? 거기 보면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거 있죠? 연령별 공제와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여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라. 근데 밑에 공제 나옵니다. 근데 그건 만약에 못 외우게 되더라도 걔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 13, 14 나이대라 틀리고 뒤에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도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에서 2단계, 2단계로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복 공제 가능하다. 꼭 기억하시고. 4번의 세부담 상한은 얘도 재산세하고 똑같이 100분의 150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인데 예외가 있었어요. 뭐 주택은 뭐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 6억 초과 100분의 130 있었죠. 종부세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100분의 150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부자들이 내는 거라 했잖아. 그 시험에 이제 뭐가 틀리는 거? 그 외운 것 때문에 틀려요. 종합부동산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인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인 경우 100분의 105다. 이러면 틀렸는데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주택의 경우 해가지고 3억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에 꽂히는 거야? 가만있어. 딱 3억이니까 딱 3억이면서 이러고 있는 거 이제. 그러다가 생각해보면 3억이니까 100분의 105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건 신경 나서 얘는 맞았네 그래버려요. 그건 재산세액이지. 재산세액이지. 종부세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얼마다? 100분의 150이다. 이게 끝이다. 그 다음에 토지 나와있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공부한 거예요, 다. 근데 그거 그냥 따로 해놓은 거죠? 그 대상 별도 종합이 있고, 3번에 납세 의무자, 그러면 종합은 얼마를 초과하는 자? 5억을 초과하는 자, 별도는요? 80억 초과하는 자. 똑같은 얘기죠. 뒤져 넘어가면, 과표. 과표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몽땅 합해서, 거기서 종합은 얼마를 공제하고, 5억, 별도는 80억을 공제한 다음에, 둘 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그 얘기 한 거잖아. 그죠? 그냥 써놓은 거예요. 세율은 누진세율이고,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 그러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대로 그냥 한꺼번에 정리하시는 게 공부하기도 편하고 문제 풀기도 편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233페이지 가셔서 거기 부가 징수가 나와요. 자, 종합부동산은 징수 방법이 원칙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 부가과세 그래요. 다른 말로 뭐가 나온다는 거야?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지, 고지서가. 납기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날짜 조심해야 돼.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생각보다. 그렇죠? 1일부터 15일. 그러니까 보통 16일부터 31일이 보통인데 얘는 1일부터 15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16일부터 31일 좀 힘들죠. 왜? 작년 연말에 뭐 했나 생각해봐. 기억 안 나죠? 왜? 기억이 안 나지.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어떻게 알게 기억이 안 나겠지. 근데 무슨 세금을 내겠어요. 얘는 12월 달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중순부터 말인데 얘만 1일부터 15일까지 내셔야 됩니다. 이때 안 내면 뭐가 나온다? 가산금이 나오죠. 고지서가 나오니까. 그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날짜는 똑같아요. 언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예. 만약에, 이 신고를 안 하면, 얘는, 가산세부가 한다? 안 한다? 가산세. 안 한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가산세가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얘는 부과 안 됩니다. 근데 얘는 나올 수 있다. 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할 거면. 자, 왜냐면 이거 보세요. 얘가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는 무신고란 얘기죠. 그럼 뭐예요? 얘는 선택사항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내가 고지서가 나왔어. 그럼 세금 내면 끝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세금을 냈더니 한 달 있다가 너 왜 신고 안 하고 세금 냈어? 너 한번 세금으로 죽어볼래? 가산세 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 나올 수가 없는데 얘는 뭔 뜻이에요? 과소신고는. 여러분이 신고를 했단 얘기지. 그런데 적게 신고한 거지. 그러니까 신고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적게 했으니까 그 부분은 뭐가 나올 수 있다? 과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그냥 대충 있다가 나중에 자기는 그냥 얘는 절대로 가산세가 부과 안 된다라고 외웠는데 시험에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그러니까 땡 틀렸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얘가 고지서가 나왔는데 여러분 신고납부를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럼 현재 고지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내가 신고하는 것도 있고 그럼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해 줘야죠. 어느 걸 인정한다? 그렇죠. 내가 선택을 신고납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신고한 걸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신고하는 순간 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봅니다. 없는 걸로 쳐줘야죠. 왜? 그래야 이제 신고한 거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문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납세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한 경우에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요 지문이 조세총론에서 처음에 나왔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다음 중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보는 조세로 오른 걸 고르시오? 종합부동산세. 지금 딱 보면 맞출 것 같죠? 다 틀렸어요. 왜? 종합부동산세에서 물어보면 맞추는데 얘가 조세총론에 뜬금없이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걔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언제 알았어? 시험 끝나고. 시험 끝나고 나니까 걔인 줄 아는 거야. 걔가 얘인 줄 아는 거야.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이미 늦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 안면을 잘 익혀둬야 돼. 그래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지. 결정적일 때 모른단 말이죠. 그죠? 이거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별거 아닌데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자, 233페이지. 부가징수. 1번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요. 과세권자는 누굽니까? 세무서장이겠죠? 어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권자고. 납세지는 국세를 항상 세무서에다 세금 낸다겠죠? 어디 있는 세무서? 사람이니까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 1번만 보면 돼요. 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납세지는 주소지. 그죠? 4번 부가징수. 원칙. 정부 부가과세. 동그라미 1번에 날짜 나와 있죠? 당해 낸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얘도 고지서가 나오니까 고지서 미리 보내야 되죠? 며칠 전? 5일 전. 작년 시험 정답 이거 있어요.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고 정도 동그라미 2번이 정답했어요. 고지서는 낚이게 시 5일 전까지 발표했다. 하, 이게 뭐 처음 문제인데 뭐. 넘어가면 예외 나오죠. 234페이지. 신고 납세라고 그랬죠. 신고 납세나 납부나 같은 말이라겠죠. 이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네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라는 얘기죠. 날짜 똑같네요. 동그라미 1번. 언제까지?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가 뭐예요? 네가 신고를 하게 되면 1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그 일이 뭐예요? 이거죠. 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무신고는 아니지만 과소신고는 부과될 수 있다. 그죠? 가산금 얘기는 뭐 볼 거 없다 했죠. 총론을 정리하시면 된다겠죠? 얘는 똑같아요. 아까 재산세하고. 그죠? 자, 오른쪽 종부세 분납 나오죠? 자, 분납은 금액하고 기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산세하고 다르네요. 뭐가? 금액은 똑같아. 1번 분납 요건에. 근데 뭐가 달라요? 납부 기한이 다르죠. 6번에 양가로 1번에 500만원 초과되면 기간은 기한 지나고 몇 개월? 2개월이죠. 재산세는 45일. 얘는 2개월. 차이점 잘 구분하시래요. 자, 분납부 세액은 똑같겠죠. 왜? 500만원 초과니까 1000 이하면 500 초과, 1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근데 종부세에서는 이게 만약에 나오면 그거밖에 안 나와요. 500 초과, 2개월. 요것만 나와. 그러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왜? 문제 한 문제 딸랑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질 않아요. 7번 부가세. 뭐냅니까? 농어촌 특별세 20% 내시면 된다. 그죠? 농특세 20%. 끝. 그죠?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종부세 낼까 안 낼까요? 안 내죠. 재산세 안 내면 종부세 안 내잖아. 그 재산세가 비과세면 당연히 종부세도 비과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감면 규정이 누구랑 똑같다? 재산세가 똑같습니다. 준용한다. 됐죠? 얘는 간단해요. 문제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교재인 거기 237페이지 재산세 종부세 비교표 하나 해놨네요. 그죠? 그거 보시고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됐죠? 끝. 종부세는 별거 없어요. 자, 넘어가시고 244페이지 2장에 소득세가 소득세. 소득세. 이제 낙도 없죠. 이제 꽃놀이도 가만 안 갔죠. 이제 끝났어. 지금 가면 꽃 다 떨어졌어요. 볼 거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그죠. 진해. 근데 진해는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꽃이. 아직도 이제 꽃이 피기는데 막 풍성하진 않아요. 실망했어. 솔직히.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많지 않더라고요. 떨어져가지고. 그 여자천인가? 거기 뭐 이렇게 있는데. 밤에 갔거든요. 거기는 그 전날 밤에 갔는데. 거기 왜 이렇게 설치가 야간에 이렇게 불 켜놓잖아요. 그건 좀 멋있더라고, 그거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별로예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이제 거기 가고 뭐,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갔었는데 경화역인가? 야, 거기도 별로 돼. 기차 있는데, 거기. 생각보다 풍성하지가 않아요. 어디가 나냐면, 십리벚꽃 길이 훨씬 나요. 그 지리산 쌍계사 가는 화계장터 지나가서 쌍계사 들어가는 양쪽 입구에 도로변에 한 4km, 5km가 다 벚꽃나무예요. 와우, 사람 겁나 많아요. 양가에 차가 다 돼가지고 사람들 돌아다녀서 가지를 못해요. 근데 오 진짜 공 괜찮더라고. 와이프가 그래서 자기 소원이라서 한번 간 건데 다시는 안 간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또 갈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아니 한 번만 안 간다 했더니 진해는 안 간대. 진해는. 근데 진해는 심리보고 거기는 또 오고 싶대요. 그죠? 그래서 막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는 막 아줌마들이 막 옆에서 봄 되면 꽃구경 간다고 해서 그걸 못 들어가나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래서 가는 것 같대. 그러면서 막 감탄하고 앉아 옆에서. 나는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추세면 내년에 또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엄청 멀어요. 막 300km에 가는데만 오며 가면 하여튼 1000km 탔나 봐. 1박 2일 동안에. 그래서 많이 탔죠. 그리고 막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막 타다가 가는 거죠. 이쁘긴 하더라고. 이쁘긴 해요. 내가 느낀 게 있어. 아, 이게 안 갔어야 되는데. 한번 가기 시작하면 계속 가야 되겠다. 그 사람이. 그리고 주말에 이제 집에 갔는데, 저희 집에 공가를 갔는데, 식구들 다 모였거든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갑자기 여동생이, 오빠, 왜? 그랬더니, 앞으로는 집안 식구들 다 모였을 때는 음식은 여자들이 다 하고, 설거지는 남자가 하지.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냐 했더니, 안 되겠다는 거야, 힘들어서.
자기도 힘들지만, 올케 언니랑도 다 힘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야. 아, 근데 갑자기 내 와이프랑 뭐, 누구 힘드니까, 쟤 힘드니까, 이렇게 지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핑계를, 내가, 아니다, 그러면 또 이게 들으면 또, 와이프가 들으면 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을 해볼게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아, 근데 웃긴 거요. 내가 명절 때 전도 붙이는데, 이제는 설거지까지 하라는 얘기야. 근데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거기 아들이 혼자냐? 아니에요. 근데 남성이 있고요. 그럼 딸이 있냐? 딸이 있어요. 사이 있어요. 그렇게 뭐라는 거예요? 아, 그럼 됐네요. 그러니까. 그 말 딱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자. 왜? 난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요? 내 밑에 저기 매제랑 있고, 그 다음에 남동생 있잖아요. 그럼 걔들 들어가서 설거지하면 나는 서 있을 공간이 없는 거죠. 내 큰아들이니까. 난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어머니랑 저기 여동생이랑 누나들 케어해야 되니까. 그죠? 나는 거실에서 같이 케어를 하겠다. 그리고 내는 설거지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기로 했어. 근데 좀 불안하긴 해요. 근데 불안하긴 해요. 좀 그다 끌려갈 수도 있다. 뭐 그죠? 원망이 있을까 나한테. 그럼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잘못돼서 손 들으면 안 되는데. 네? 설거지는 제가 잘하거든요. 사실은 설거지 뭐 끝까지 그 군대 있을 때 막 그죠? 막 몇백 명 거 맨날 앉아서 삼시세끼 두 달 동안 설거지만 해도 한 4개월 식기당번 할 때 그거 하던 실력 있는데 자취를 제가 십몇 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거지는 한 것도 아니지 하려면. 근데 계속 할까봐 불안해서 그런 거지. 자, 소득세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세란 뜻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라 그랬죠. 근데 모든 소득을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예를 들면 내가 세금을 내는데 소득이 뭐, 그러니까 포장마차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 세금 낸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지하철에서 껌 팔아가지고 세금, 돈 1,000만 원씩 벌어. 세금 낸다, 안 된다? 안 낸다. 지하철 가면, 여기는 없지만, 수도권 1호선 이렇게 타면은, 안에 들어서 막 물건 파는 분 괜히 있거든요. 요즘엔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왜? 단속을 심하게 하나 봐요. 근데 전에는 막 부부가 하기도 하고, 그죠? 막 와서 팝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게 잘 팔립니다. 물건 괜찮은 것들은. 생필품 있잖아. 막 칫솔 같은 거. 내가 한번 얘기 안 했나요? 칫솔 장사 들어가지고 멘트 하는데, 딱 들어오더니,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고요. 혼자 이게, 중얼중얼중얼 그냥 가. 근데 그 칫솔 장사는 제가 잊어버리잖아요. 몇 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나. 칫솔 딱 들고 나서. 여러분 뭐 여행하시는데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자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게 뭐죠?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칫솔입니다. 칫솔이 몇 개인가요? 5개입니다.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5개네요. 자 여기 조그맣게 영어로 뭐라고 써있네요? 뭐라고 써있어요?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Made in Korea라고 써있네요. 자 무슨 얘기야? 국산이라는 얘기죠. 근데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수출품입니다. 근데 왜 이걸 제가 팔까요? 네 알고 있죠? 망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망해서 팔고 왔다는 거 수출품인데 그래가지고 이걸 단돈 1,000원짜리 두 장에 모시겠습니다. 쭉 돌아요. 그래서 딱 오더니 팔면 가야 되잖아. 뭐라고 서둬요. 다시 또 얘기해요. 자, 여러분, 제가 몇 개 팔았을까요? 두 개 팔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실망할까요? 아닙니다.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죠? 막 그런 거예요. 막 그걸 막 시켜갖고 막 다음 칸으로. 그걸 지금 안 잃어버려요.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니, 그 양반이. 그게 이게 보면 그 사람도 그게 직업이잖아요. 자기 업이니까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저기, 갈치 파는 사람이 멘트를, 갈치가 왔어요. 갈치가 눈을 떴다. 감았다. 꼬리를 살랑 흔드는 갈치가 왔다는 거. 막, 그걸 들으니 갑자기 나가고 싶어요. 왜? 갈치가 생동감이 있잖아. 눈을 떴다 감았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댔잖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또 그거 보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다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시골에 제가 부여했을 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아저씨가 맨날 버스 타고 이렇게 타면 물건을 팔아요. 오징어, 땅콩, 구론산, 뭐 이런 걸 팔아요. 그리고 그분 멘트가 이거예요. 딱 들어가면. 딱 올라오자마자. 자, 오징어 땅콩 있어요? 그런 사람, 오징어 땅콩 있어요? 그런 사람. 눈 딱 맞으시잖아요? 그러면, 드레어 껌. 그래요. 그럼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 마치 내가 껌 달라고 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좀 이따 나이 좀 드시면, 딱 봐서 이런 멀미하게 생겼다가, 오징어 땅콩 있어요? 그런 사람. 구론산이 멀미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얘는 구론산, 얘는 땅콩, 얘는 오징어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마주치면 자기가 얘기를 해. 근데 마치 내가 땅콩 달라고 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 그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다 그 장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은 거죠. 근데 여러분은 날로 먹으려고. 공부를 안 하고, 점수만 달라고.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가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따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 택도 없어. 더 열심히 해야 돼.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예? 자, 소득은 8가지 소득 있어. 이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미리 얘기하지만. 자, 8가지 중에 2배, 4, 근형기에서 6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6개는 뭐 한다? 얘는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고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합산 과세. 그래서 뭐가 나온다? 종합소득세가 나와요. 우리 잘 아시는 종합소득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퇴직소득과 뭐는 양도소득이 있어요. 이 2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퇴직금하고 양도소득은 어쩌다가 발생한 소득이거든요. 자주 반복적인 소득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어떡한다? 얘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만다.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분류과세라는 표를 씁니다. 자, 시험은 이 부분이 만약에 언급이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러면 땡 틀렸다. 이런 건다.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왜냐면 퇴직금하고 양도소득은 어쩌다가 발생한 소득이잖아요. 근데 이걸 여기다가 합산하게 되면 누진인이 돼서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얘는 퇴직소득세, 얘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된다. 그 뜻입니다. 해서 시험은 여기서 거의 나온다 했죠. 양도세 한 다섯 문제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거의. 근데 다 여기서 나와요. 사업소득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직장이 있어요. 교재에 있으니까 계속 설명할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는 소득세 총론에다 이론이 나와 있는데, 224페이지 그 박스 표에 소득의 구분과 과세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지금 얘기한 거죠? 종합소득 6개에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뭘 한다? 분류해서 과세한다. 자, 오른쪽 245페이지. 거기 소득 원천설, 순자산 증가설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썰인데 이 썰은 원래 학개론에서 분명히 나오죠. 학개론은 그건 막 겁나 많죠. 막 이상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막 니카라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얼굴도 못 봤는데 아담 스미스가 나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 뭐가 손이 보인다 안 보인다 하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지. 우린 딱 이거예요. 딸랑. 원천설은 뭐냐면 반복적인 소득만 과세하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하자가 원천설이고, 순자산 증가설은 한 번, 평생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소득만 발생하면 과세하자가 순자산 증가설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에 따르면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양도소득 어쩌다가 발생한 소득이잖아. 원천설로 하면 과세를 못하죠. 우리는 하고 있죠. 뭐에 근거해서? 순자산 증가설에 근거해서. 해서 뭘 보시면 되냐면 3번의 현행소득세법 있죠? 거기 보시면 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바탕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으며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같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는 순자산증가설도 일부 채택하고 있다. 이거는 뭐 일부러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되면 하시고 아니면 말해. 이게 막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총론 원론이니까. 특징 나오죠. 개인 단위별 과세. 제가 뭐라겠어요. 무조건 국세는 개인별. 그죠? 자, 합산 과세 및 분류 과세는 뭐 얘기하는 거야? 아, 종합 합산이 있고 나머지 퇴직과 양도 소득은 뭐 한다? 따로 분류해서 과세는 그냥 쏘는 거죠. 읽을 필요 없는 것들이죠. 양가로 3번. 주소지 과세 원칙. 우리 국세는 다 뭐다? 사람 중심이라겠죠? 그 세금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한다. 그런 얘기고. 신고납 뿐이다. 그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1년치 몰아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도록 돼 있죠. 뭐 그런 얘기들. 뭐 그냥 읽으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소득이 구분한 거고. 자, 거기서 이제 4번에 과세기간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라겠어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1년 단위로 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1년치 몰아서 한꺼번에 세금을 과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과세 기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연말 정산한다 그랬죠? 왜 연말에 정산한다 했어요? 날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몰아서 여기서 세금 한꺼번에 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과세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보면 소득세 원칙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랬고 예외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셔도 세금은 내고 가셔야 된다. 이미 가셨어요? 누간에 상속인이 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날까지는 세금을 과세하겠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까지 내야 됩니다. 비거주라는 얘기는 뭐 이민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세금은 내고 가셔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고.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렇죠? 자, 5번에 거주자하고 비거주자가 나옵니다. 자, 거주자, 비거주자. 이것도 보니까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 또 개중에 있어요. 거주자 뜻을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뭐다? 우리나라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또는 1년 정도 7, 100,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그러니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주된 생활 근거지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1년 중에 이제 182.5일인데 반절이 그죠? 그걸 반으로 내면서 183일 이상 있으면 된다. 여러분은 주소가 있으니까 거주자신 거죠. 그리고 비거주자는 이게 아닌 자죠. 자, 근데 둘의 차이가 뭐다? 얘는 국내외,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 얘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주자니까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면 뭐해라? 한국에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거주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돌들이 왜 외국에 와서 막 CF 같은 거 많이 찍잖아요. 그럼 한국에 세금을 내야 되고. 이건 거꾸로죠. 그죠?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배우들이, 유명 배우들이 한국에 와서 CF를 찍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뭐 홍콩 배우들 많이 유명할 때, 지금 우리나라 한류 하듯이 옛날에 홍콩, 그죠? 뭐 주성치 막 나오고 주윤발 임청하 막, 그죠? 이수연 막 장국영 나와가지고 막 동방불패 찍고 할 때, 걔들 CF 많이 찍거든요, 한국에서. 막, 그죠? 내 사랑 투유 초콜릿 밀키스 막 생존하고 그랬어요. 그럼 걔들이 한국에 CF 찍어 돈 벌었죠? 그럼 세금은 내국가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왜냐면 시험에요.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나와요, 실제로. 자, 뭐, 갑이, 개인 갑이 거주자인 경우에, 이렇게 나와요. 거주자인 경우는 국외자산 양도시, 뭐,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맞아, 틀려. 개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 의무가 있다. 맞잖아요. 거주자는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 의무가 있잖아. 질문이 그런 식이라 이게 시험 문제. 자, 뭐, 갑이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 국외 자산 양도시 납세 의무가 있다. 땡, 틀리죠. 왜? 그런 식이에요. 실제 그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죠? 너무 잘 보시면 돼요. 그게 247페이지 박스입니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그랬고, 비거주자는 개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해놓고, 납세 의무 범위에 보면, 오른쪽에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하나요? 납세.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되죠? 납세지는 막 했죠? 그 주소지거나 세무서. 자,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부분에 뒷장 넘어가면 248페이지. 이 종합소득세 하나가 나온다 했죠? 그럼 여기 나오면 이거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 임대요. 부동산 매매요. 그랬어요. 그다음에 주택 신축 판매 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시험은 거의 10번 중에 9번 이게 나와요. 그 기출 문제 다 있어요. 이거는 뭐 낼 게 없어요. 문제 웬만한 질문 다 나와 있어요. 기출 문제 보면 그 나머지 두 개 이제 이거 안 나오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치? 자, 이걸 보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는 일단 248페이지 뭐가 나와 있어요. 임대업에 관한 얘기 먼저 나와 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개념은 됐고. 2번에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과세 대상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세가 과세가 되냐 그 얘기죠. 1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 당연히 들어가고 무엇도 권리를 임대했을 때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란 뜻입니다. 이때 조심할 거는 만약에 이 질문이 시험에 나오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오른쪽 249페이지 맨 위에 굵은 글씨 있죠. 아,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그 권리 중에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하고 돈을 받으면 걔는 임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참고 나오죠? 참고.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물이 있는데 친구가 은행에 대출받는데요. 근데 담보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대신 담보를 제공해주고 걔한테 돈 받았다는 얘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차라리 지가 돈, 담보, 돈을 빌리면 되지. 친구 돈 빌리는 담보 제공 돈을 받았대. 그럼 그것도 뭘로 본다? 임대소득으로 보겠다. 2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은 소득은 뭐냐 본다? 사업 임대업으로 본다. 뭔 얘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건물 사가지고 판매하는데 안 팔리니까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 뭐 1층에 뭐 창고대방처럼 땡처리업자들 잠깐 한두 달씩 하는 거 있죠. 그럼 건물주가 판매 목적으로 산 건데 안 팔려서 잠깐 세를 준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받았죠. 그럼 걔도 뭘로 봐? 그것도 임대소득에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다음에 3번,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뭔다? 임대소득으로 본다. 여러분 왜 그 번화가 같은 사거리 코너에 있는 빌딩 같은 데 보면 건물의 옥상이나 이 벽면에 광고 파이나 광고 탑 설치되는 거 보셨죠? 이런 게 전부 다 건물주한테 돈 주는 거거든요. 대전에 가면 대전 아시를 딱 따져나가면 바로 거기 사거리 정면에 우루사 이 곰 한 마리가 옥상 꼭대기에 곰이 한 마리 이륵하고 서 있어요. 걔가 우루사 우루사. 걔가 지금 몇십 년째 비바람 몰아치는데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서 있어. 얼마나 건강해요. 그러니까 우루사가 그래도 좋은 거 몸에. 그러니까 그 우루사가 우리나라 그 약품 단일 약품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게 그거잖아요. 우루사. 왜냐면 몸 피곤한 뭐사 피로회 복제가 우루사잖아요. 그죠? 그게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몇십 년째 이러고 있다니까 비바람 몰아치는데 아직도 서 있어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럼 걔가 뭐요? 건물주한테 돈 주고 한 거죠. 그럼 건물주는 뭐 한 거요? 옥상에 설치하기 대여한 거죠. 그리고 돈 받았어. 그럼 걔도 뭐에 들어가? 임대소득에 들어갑니다. 그죠? 4번은 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보증금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걸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이자 받았어. 그럼 걔는 임대소득이 아니죠. 이자소득이겠죠. 그 신경 쓸 거 없고. 5번.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 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 설치자로부터 지류등을 받는 것은 뭐다? 임대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묘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남들이 묘를 설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돈 받는 거죠. 그럼 뭐요? 묘자리 빌려준 거잖아. 그렇게도 뭐요? 임대소득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되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 공장 재단 또는 광업 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재단이란 말은 여러분 통으로 임대한다. 그러니까 공장 재단 그러면 그 공장 안에 건축물, 그다음에 그 부속 토지, 그다음에 기계 장비 몽땅 그걸 말하면 통으로. 그리고 거기 박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장 재단인 공장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나 공장 재단과 분리하여 기계 등 설비를 그 빠졌네요. 별도로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계 장비만 따로 띄어서 임대하면 걔는 임대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의 별도로 임대하는 경우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네요. 임대업의 소득으로 기계 등 설비를 별도로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체를 통으로 임대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 3번은 뭐 채굴에 관한 권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내가 광산 채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뭘 못해? 나는 채굴을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거죠. 그리고 걔가 채굴하고 나한테 나는 돈을 받는 거지. 그럼 걔는 임대소득이 들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떡대 분떡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임대업이다. 광업, 광업이라고 했죠. 광업. 그죠? 뭐요? 분철료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석탄 채굴 권리를, 광산 채굴 권리를 빌려줬어요. 근데 매달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매달 말에 석탄 다섯 트럭씩 받는 거예요. 석탄으로. 현물로 받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분철료라고 그래요. 그럼 걔는 뭐다? 임대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어떤 분이 저한테 뒷장에 가면 그 떡대, 분떡대 막 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 그 설명 돼 있잖아. 떡대건 분떡대건 간에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죠. 그죠? 그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죠? 그건 보시면 되고. 자, 시험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3번의 비과세입니다. 여기부터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비과세. 두 개죠. 하나는 전답. 그죠? 전답을 빌려주고 하면 비과세. 추가되는 건 이거죠. 1주택. 이거는 뭐 시험 나올 때마다 나왔던 거예요. 1주택. 집을 하나 임대하면 비과세 줍니다. 근데 누군 안 된다? 고가주택은 안 됩니다. 고가주택 안 되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그죠? 국외주택도 뭔다?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주택만 비과세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1주택인데 걔가 무슨 주택이면, 고가주택이면 비과세가 안 된다. 자, 이때 그럼 고가주택이 뭐냐? 얘는 금액이, 자, 두 개가 있어요. 고가주택 우리나라가. 자, 여기 종합소득세에 나오는 게 하나 있고 양도소득세에 나옵니다. 두 개가. 자, 둘 다 금액은 얼마냐? 둘 다 9억 초과입니다. 얘도 뭐 얼마? 9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고 얘도 9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 그래요. 그럼 차이가 있어요. 둘의 차이. 그 차이가 뭘까요? 얘는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9억 초과죠. 얘는 임대소득. 그렇죠. 공시가. 즉 기준시가. 얘는요 실거래가 나올 수가 없죠. 왜? 여러분 임대가 뭐요?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세를 주는 거잖아요. 거래한 게 아니잖아. 실거래가 나올 수가 없죠. 양도세는 내가 집을 판 거고 요거는 가지고 있으면 세를 주니까 보유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실거래가 나올 수 없고 뭘로? 기준시가로 9억 초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룸 하나 임대하는데 걔가 기준시가로 9억이 넘어가면 비과세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은 웬만하면 하나는 다 비과세 해주겠다는 뜻이지. 왜? 그리고 원룸 하나가 대한민국의 다가구 대표적인 임대주택인데 원룸 하나가 실거래가도 아니고 기준시가 9억 초과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수도권에. 근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매매가가 10m 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같으면 10m 주고 원룸 사서 임대하겠어? 저 같으면 안 합니다. 그 돈 주고 몰라고 원룸 사요. 원룸을 사 10m 주고 원룸 하나를. 그래도 월세 400이나 많이나 500도 안 나올 텐데 그건 안 하죠. 그 사람 방이 12개면 사람이 12명이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맨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그죠? 도배 다시 해달라 장판 다시 해달라 맨날 그 관리하고 월세 안 내고 도망가고 문 닫았고 몇 달 전 연락도 안 되고 골치 아프지. 그러면 차라리 상가 하나 분양받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9억 초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1주택자만 되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그럼 뭐 준다?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세 채인데 월세 5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한 달에 150이죠. 1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그럼 얘는 비과세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야. 자, 요거는요 내년 말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작년 말에 끝나는 거였어. 근데 연장했어, 2년. 그래가지고 올해 내년 말까지 연 2천만 원이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1주택자인 되고 고가주택은 안 되고 외국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2천만 원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숫자가 중요하죠. 왜? 1주택자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 계산한 게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 계속 나왔었죠. 자, 여기 원룸이 있어. 자, 근데 이게 다가구다. 그죠? 자, 다가구는 방이 여러 개죠. 그럼 얘는 당연히 몇 주택으로 본다? 1주택으로 봅니다. 구분등기 안 돼 있으면. 그럼 보통은 여기 구분등기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룸 하나를 임대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단독주택으로 보면 1주택으로 보는 거죠. 자, 근데 이 주택을 갑,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 공동소유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대 4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집은 누구 주택으로 본다? 갑의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지분이 이렇게 돼 있다. 어디요? 같은 지분이 각각 큰 자가 2명 이상이다. 그러면 각각 주택을 소유한 거로 보고 여기 또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있다? 만약에 얘네들이 협의를 해서 여기서 나온 소득을 나눠 갖지 않고 한 명의 소득으로 귀속을 시키기로 협의했다. 여기 월세가 400이 나와요. 근데 그 400을 200, 200 이렇게 나눠 갖지 않고 전부 다 갑의 소득으로 하기로 했다. 그럼 이 주택은 누구 주택으로 본다? 갑의 주택으로 본다. 됐죠? 자, 이러면 어때요? 남편 앞으로 아파트가 있어. 남편 명의로. 그리고 이번에 부인은 집이 없는데 이번에 원룸 하나를 부인 명의로 원룸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와이프는, 부인은 1주택으로 임대소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왜? 남편의 집 있잖아. 2주택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숫자 계산할 때는 부부 합산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심할 게 절대로 부부 합산 없다고 했죠? 그죠? 얘만 예외예요. 근데 제가 합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부 간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건 개인별로, 소득은 무조건 개인별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임대소득 비과세 숫자 계산할 때만 뭐 한다? 부부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이 있으면 부인 앞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부인은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소득이 있고요. 부인은 원룸 봐서 소득이 발생했죠? 자, 세금 낼 때 남편과 부인의 소득을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소득은 절대 합산 없어. 개인별이야. 얘만. 이것만 예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부 합산 나면 무조건 틀렸다고 그러면 돼요. 세법에서 부부 합산 얘 하나야. 임대소득 숫자 계산할 때만. 그러니까 결론 비과세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룸 하나 사셔가지고 그거 하나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주인 세대로 살고 있어. 그리고 세를 주고 있어. 그죠? 그 경우는 뭘 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숫자 계산을 잘 보셔야 돼. 자,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250페이지. 3번의 비과세 임대업 소득. 1번 전답의 임대소득이죠. 그러니까 논밭을 작물 생산 용도로 쓰게 되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근데 양가로 이번에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이라고 돼 있죠? 이게 비과세예요. 동그라미 1번.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수도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국외 소재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즉 니들은 비과세 안 된다. 그런 얘기고. 2번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수득은 뭘 해준다? 비과세 준다. 언제까지? 2018년 12월 30일 내년까지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면 비과세가 된다라고 풀면 되는 거야. 왜? 내년까지 이렇게 가니까. 그치? 자, 그 바로 밑에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이 주택이 9억이 넘는지 않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자,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럼 얘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그 얘기죠. 당연히 종료일로 했지. 왜? 이걸 1년치 몰아가지고 여기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다 내다 낼 게 없으니까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땡 틀렸죠. 지금 세금 이때는 시작이 있는데 이때부터 하면 안 되죠. 세금 이때 가서 내니까 이때가 되지. 그죠? 만약에 중간에 팔게 되면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세금을 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개시일이 아니고 언제다? 종료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밑에 참고 주택수 계산되어 있죠? 1번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 된 경우는 어떻게 한다?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하겠죠. 구분등기 돼 있으면. 2번 공동소유주택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 수입의 기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뭐한다?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읽고 뭔 얘기인지 알아야 돼. 지금 읽었는데 뭔 얘기인지 물어보면 안 돼요. 설명 다 한 거니까. 네. 3번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만약 여러분이 전세를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세 받은 주택을 다시 전전세를 했단 얘기지. 그럼 그 주택은 누구 주택으로 본다?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해야죠. 왜? 전세 받은 여러분이 다시 전전세 한 거니까 당연히 전세 받은 자의 주택. 그런 얘기고. 4번은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이를 뭐한다? 합산한다. 지금 그 얘기죠. 부부 합산. 숫자 계산은 부부 합산한다. 그죠?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월세잖아요. 월세. 그 만약에요. 얘가 여러분이 전부 다 전세를 주면 어떻게 돼요? 전세. 올 전세예요. 그러면 월세가 없죠. 그럼 얘는 과세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죠. 자, 과거에는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요. 월세건 전세건 다 세금을 냈거든요. 근데 주택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를 안 했었어요. 형평성이 어긋나죠. 그래서 이제는 전세 보증금도 과세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보증금의 경우는 전세 보증금은 3주택 이상일 때만.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줬는데 그 전세 준 주택이 3주택 이상이 안 되면 절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기본 조건이 뭐예요? 3주택 이상이고 그리고 그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3주택은 맞는데 전세 보증금 합계 3억이 안 넘어가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3억 초과됐을 때 그 뭐에 대해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초과분. 예를 들면 3주택인데 보증금이 5억 원이래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억 초과됐죠? 그럼 어떻게 돼? 과세하겠죠? 그럼 3억 초과분이 얼마? 2억 원에 대해서 가는 거야. 법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다가 60% 곱하고, 여기다 법정 이자율을 곱하도록 돼 있어요. 법정 이자율. 그 이자율은 그때그때 틀려요. 뭐 최근에 이제, 최근에 나온 건 이게 1.6%인가 돼요. 1.6%. 뭐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억 원에 60%에서 1억 2천이죠. 거기다가 법정 이자율 곱하면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임대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 이걸 임대료로 뭐해서? 간주해서. 간주 임대료 그래요. 그래서 이만큼을 임대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증금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시험에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뭐 3주택 이상인데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왜? 2억 원 아니에요. 3억도 아니고 3억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숫자 계산할 때 숫자, 여기서 집이 하나가, 이 중에 하나가 기준시가 3억 이하고, 엔드, 동시충족이에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짜리가 있다. 그러면 얘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소형주택에서 내년 말까지. 뭔 얘기야? 집 세 채를 전세를 줬는데 합계가 5억 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이 하나 있다. 그럼 걔는 숫자에서 빠져버려. 그럼 몇 주택이 돼버려? 2주택. 그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작년에. 이건 개정사항이에요, 사실은요. 원래 있던 건데, 이 부분이 개정됐어요. 작년에는 얘가 85제곱미터 이하였어요. 올해부터는 60으로. 강화된 거죠. 작년에는 85 이하이고 3억 이하까지 숫자에 빠졌는데, 이제는 60제곱미터 이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얘는 처음에 만약에 이 부분이 언급이 된다 그러면 얘는 조심해야 돼요. 왜? 85 이하로 나오면 틀립니다. 60제곱미터 이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보증금에 관한 얘기다. 보시면 되죠. 교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1페이지. 251페이지 2번에 간주임대료라고 되어 있죠? 밑에 2번. 1번. 일반 부동산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 주택을 보세요. 주택의 경우. 자,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는 몇 주택? 3주택 그랬죠. 3주택 이상. 그죠? 근데 가로 안에 3주택인데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은 어떻게 한다? 내년 말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자, 이건 동시충족이 돼야 된다 그랬죠? 60 이하고 3억 이하에 됩니다. 두 개가 동시충족이 됩니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간주 임대료로 계산하여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결론은 그거예요.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되었을 때 그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겠다. 자, 그러면 이걸 이해를 잘 하셨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기출 지문이었던 건데, 제가 최근에 이 동영상으로 제가 다른 데 동영상 촬영하는데 여러 군데 얘기했더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질문 올리는데, 연장 두 분이 하루 상관으로 계속 보내서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기출 문제에 나온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자, 1주택이, 그죠? 전세 보증금. 예? 10억인 주택. 1주택 전세 얼마? 10억. 공시가 10억이에요. 10억짜리예요. 그죠? 자, 이 경우 이게 얘는 임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 1주택인 전세 보증금 10억인 주택의 경우는 뭐다? 부동산 임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비과세한다는 얘기죠. 반대 틀리냐? 맞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 10억을 가지고 고가주택이잖아요. 고가주택 그 기준을 따지면 안 돼요. 왜? 전세잖아. 금액이 문제가 아니야. 몇 주택이잖아. 3주택이잖아. 보증금 3억 넘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3억 넘은 게 문제가 아니라 1주택이잖아. 그죠? 1주택. 그러니까요. 3주택 이상이 되잖아. 보증금. 그럼 얘는 과세 안 해. 안 하죠. 그럼 이거 맞는 거 아니지. 과세하지 않는데 맞지. 이게 시험 기출 문제 지금 헷갈리죠. 그죠? 1주택인데 전세보증금이니까 중요한 건 전세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 몇 주택 이상일 때만, 3주택 이상일 때만 계산하니까 얘는 무조건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월세 같으면 월세인데 만약에 뭐가 공시가가 10억이다. 그럼 얘는 과세하겠죠. 왜? 고가주택이니까. 근데 얘는 보증금 10억이니까 보증금 3억이 넘었지만 3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과세를 안 하는 거죠. 중요한 건 1주택이잖아. 보증금. 이게 문제예요. 얘는 과세한다. 맞죠? 틀렸어요. 많이 했어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집이 네 채야. 그죠? 두 채는 월세. 두 채는 전세예요. 자, 이때 월세. 그죠? 이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OX. 기준으로 질문이에요. 맞아, 틀려? 받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걸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얘가 네 채니까 3주택 이상이니까 전세도 과세해야지. 전세 준 것만 3주택.
여기 두 개잖아, 전세가. 얘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만. 월세면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또 하는 거, 이걸 보고. 이게 내 채니까 왜 3주택 이상인데 왜 전세 과세 안 하냐고. 아, 전세보증금 얘기는 그 전세준 주택만 3주택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이게 다 기출지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본 내용을 봤을 때 이걸 보면, 얘는 보면 충분히 문제를 맞추실 것 같지만, 막상 풀어보면 다 맞추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틀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서를 외웠다고 해서 절대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문제 안 풀어보면 시험은 떨어지게 돼 있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문제풀이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주장장 하는 거고. 저희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별건 없어요. 문제를 풀고 보완하면 이게 얘랑 비교해보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틀릴 일이 없는 거죠. 처음이니까 그런 거고.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54페이지 가면 3번에 부동산 매매업하고 주택 신축 판매업이 나오죠. 요건 간단해요.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된다 했죠? 이렇게 보시면, 매매업이 있고, 주택 신축 판매업이 있어요. 자, 근데 얘는요, 보시면, 이 주택 신축 판매는 우리 세법에서 얘를 건설업으로 본다 그래요. 건설업. 근데 크게 보면 주택을 신축해서 파는 것도 원래 뭐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주택 신축을 팔았을 때는 그들은 뭐다? 매매업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보겠다. 그러면요, 매매업과 건설업 중 어느 게 더 세제상 유리하냐면, 이게 세제상 유리해요. 그러니까 얘는 혜택을 주는 거지.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만약에 얘가 언급이 되면 가장 기본으로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자, 이런 이런 경우는 매매업으로 본다. 이런 이런 경우는 건설업으로 본다 해놓고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어느 경우에 매매업에 들어가고 어떤 경우 건설업으로 본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되는 거 둘이 많이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럼 얘는 간단한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된다 했죠? 뭐? 뭐를? 주택을. 어떻게? 신축해서 팔면 뭐? 건설업. 아니면 몇 명? 다 했어요. 자, 이제 다 배웠으니까 지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자,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면 뭐다? 몇 명? 상가를 신축해서 판매하면? 몇 명? 아, 신축, 상가 신축이다. 상가 신축. 주택 신 상가 신축은 매매요. 주택 신축이 이거니까 상가 신. 그러니까 주택 신축은 머리에 박혀 있으면 된다니까. 간단한 얘기죠. 근데 잘못하면 헷갈려요. 신축에 꽂히면 또 헷갈려요. 상가 신축이 되고 매매, 건설업 그러면 안 됩니다. 주택 신축. 그죠? 자, 1년에 딱 한동만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어. 건설업. 내가 신축 안 하고 건설업자한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어. 건설업. 복잡하게 생각해봐. 건설업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요. 막 뭐만 들어가면, 주택 신축만 들어가면 건설업이라니까. 한동이든 두동이든 네 가지든 네 가지 상관없는 거죠. 자, 주택을 신축했는데 안 팔려가지고 잠깐 세줬다 팔았어. 건설업. 그죠? 자, 본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가지고 여기다가 상가를 신축해서 이 토지랑 같이 팔았어. 그럼 전체 다 물러봐? 매매요.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서 토지 같이 팔면 얘는 물러봐? 건설업. 그런데 여기다 주택을 신축하잖아요. 그럼 이 토지를 전체를 건설업으로 보는 건 아니고. 왜? 혜택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무제한은 안 해주고요. 양도세 비과세 할 때 그 부속 토지 기준하고 똑같아요. 우리 도시 지역하는 5배, 밖은 10배까지만 부속 토지로 본다 그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주택을 신축하면 이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 지역은 5배, 밖은 10배까지만 부속 토지로 보고, 초과되는 부분은 건설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만 건설업이고 나머지는 물러간다는 거예요. 매매업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죠? 됐죠? 이게 다예요. 자, 교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 3번 부동산 매매업. 저기 보면 부동산 매매업의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매매업으로 보느냐 얘기죠.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매매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이어야 한다. 현행소득세법에서는 사업성 판단을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뭘 한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얘가 매매업에 해당된 여부를 소득세법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동그라미 2번의 그 얘기죠.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사업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1과세 기간 내 한 번 이상 사고
두 번 이상 판매하면 얘는 뭘로 본다? 매매업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자를 안 냈어도 단기간에 너무 자주 사고 파시면 얘는 뭘로 보겠다? 매매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매매 범위가 나오죠. 밑에 박스 있죠?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1번. 자기 소유 토지에 뭘 했대?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 뭐다? 매매업. 2번.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이게 뭐겠어요? 땅을 사가지고 여러분 성토 작업해서 여기는 칼질해가지고 여기는 주택용지, 여기는 상가 이렇게 땅을 파는 거죠. 걔는 뭐예요? 매매업이겠죠. 3번. 신축 판매가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파는 건 뭐다? 매매업이다. 4번.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 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 설치로부터 지리등을 받는 것은 임대업. 왜? 이건 땅을 세를 주는 거라 했죠. 아까 그죠? 그러니까 임대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읽지 마세요. 넘어가서 256페이지.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이라고 돼 있죠? 자, 오른쪽에 맨 위에 박스 있죠? 257페이지 맨 위에 박스. 그죠? 자, 1번. 한동의 주택을 신축해서 파도 보고 건설업이고, 내가 안 짓고 건설업자한테 도급을 주어 주택 신축 판매도 건설업이고, 3번.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 토지에 뭐 했대요? 주택을 신축해서 같이 팔면 건설업이다. 다만 토지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적 바꾸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설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5배, 10배까지만 뭘로 봐주겠다? 건설업으로 보겠다. 4번.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건설업으로 본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을 짓고 있는 중인데 건물을 얘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이 되면 얘도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건물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럼 주택 신축 판매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5번.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서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해도 얘는 뭘로 본다? 건설업으로 본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끝. 그러니까 얘는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주택 신축 판매. 내가 짓든 네가 짓든 관계없고 한동이든 두동이든 관계없고 주택 신축에도 세 줬다가 팔아도 상관없고 무조건 주택 신축 판매 들어간 뭐고 건설업 아닌 건 매매업. 이렇게 정리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다음 주에 있죠? 여기부터 하겠습니다.